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업수당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서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뉴욕주 노동국에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을 8월에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이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설명서도 한글로 만들어서 또 올려놨고요. 물론 영문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8월 언제 신청서가 나와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될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그거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8월 중에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급을 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이 CNB 방송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초에 제일 처음으로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었는데요. 그로부터 거의 3개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설명하는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때 이제 뉴욕 주정부에서 21억 불을 책정을 해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국에서 또 설명서가 나왔으니까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전에 했던 것과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노동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신청 자격,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 신청서가 나오면 그때는 또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에 민권센터는 이제 늘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상담을 해드리고 그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해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신청서가 나온 후에 항상 예약을 받고 했는데 요번에는 8월 달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가 마비될 걸좀 걱정이 돼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 예약 받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민권센터로 718-460-5600으로 전화하셔서 이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신청 대행 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 정보를, 개인 정보를 쭉 이제 저희들이 모아놓고 8월 달에 신청서가 나오면 그때 연락을 드려서 한분한분 상담해 드리고 또 신청서 대응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718-460-5600으로 연락하셔서 신청 예약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인데요. 이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민권센터 채널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그거 가입을 하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상담이나 예약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동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서들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카톡으로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카톡으로 이 신청 대행 예약까지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저희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는 뉴욕주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8월 시행이라는 겁니다. 8월 달에 시작합니다. 아직 신청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그 영어로는 Excluded Workers Fund라고 하는데요. 제외된 노동자 기금이라는 건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서류 미비자들은 실업수당 신청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연방정부에서 3,200불가량 1인당 줬잖아요. 경기부양지원금을. 그것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제외된 노동자 기금,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동국 웹사이트로 가시면 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게 이메일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본인 등록을 하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신청서가 나올 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웹사이트 주소는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자, 요 다음서부터는 나오는 문건은 전부 뉴욕주 노동국에서 직접 한 걸로 작성해서 웹사이트에 띄워놓은 문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저희들이 따로 설명서를 만들진 않고 이걸 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설명서를 보고 서른비자 실업수당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번역을 뉴욕주에서 했는데 다소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여기 영상에 띄우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따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나도 고치질 않고 그냥 그대로 원문을 띄워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EWF,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이라는 뜻이죠. 제외된 노동자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이게 뉴욕주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3월 27일 이전서부터 뉴욕주에 거주했고 계속 뉴욕주에 거주한,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보험이나 COVID-19 소득구제 또는 주 또는 연방정부의 기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결국 두 가지입니다. 뉴욕주 실업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연방정부에서 주는 경기부양지원금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불리죠. 그두 가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거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민권센터나 이런 데서 서류미비자분들한테 지원금 제공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 정부나 연방 정부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부 한인 분들이 지금 많이 소갈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극히 드물게 아주 소수의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국에서 그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실업수당을 받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받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받고 있던 뉴욕주 일반 실업수당 혜택은 노동국에 연락을 해서 다 되돌려줘야 돼요. 받은 돈을 다 되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고분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가는 이 신분 확인 편지를 받고 이제 그 깜짝 놀라서 중단하고 받은 돈도 이미 다 되돌려보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아직도 받고 있었거나 혹시 받았던 돈을 되돌려보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동국에 연락해서 되돌려보내고 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국세청이 그 선생님 본인의 신분을 몰라서 경기부양지원금을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서류미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과거에 합법체류 신분이 있어서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 미비가 되신 분들인데 국세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3,200불, 1,200불, 600불, 1,400불을 다 받은 분들도 있고 때로는 1,200불, 600불을 못 받고 1,400불만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왜냐면은 이 돈은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처럼 국세청에 뭐 어떻게 연락을 해서 돌려보내기도 힘들어요. 이 돈을 돌려보내기.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아까
노동국의 설명처럼 연방정부의 구제금을 받은 경우가 돼버렸기 때문에 실업수당,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로선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 노동국이 신청서를 마련을 해서, 신청서에서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한 고려하는 사항이 있을지, 그거가 조금 저희들이 참 바라는 바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가능성은 전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뭐 렌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빚을 내서 렌트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뭐 빚을 낸 부분을 증명을 하고 렌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가 전혀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전혀 신청서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신청서가 나와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이 구제금을 받은 분들,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신청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미비자이고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다 또는 소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2021년 4월 이전 12개월 동안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죠. 소득이 26,208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소득층들에게만 이거를 이제 서류미비자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지금 뉴욕주에는 한 90만 명 정도의 서류미비자가 있는데 주정부는 한 3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좀 고소득인 서류미비자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국에는 이제 그 실직이나 코비드-19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지난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2021년 4월 1일까지 기간 동안 소득이 손실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보다 팬데믹이 터진 이후 소득이 더 많아졌으면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득이 또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에 거의 15,000불이 넘는 돈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더 작은 3,200불을 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같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이 돼서 본인이 신청자가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경우에는 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늘었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혜택은 얼마냐? 두 가지입니다.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급이 이제 3,200불인데 1급은 15,600불입니다. 여기 지금 세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하고 잘못돼 있어요. 여기 본래 영어로는 마이너스 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15,600불, 3,200불에서 텍스를 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후 이 액수가 이제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둘 중에 한 혜택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화면에 이제 띄워 주실 텐데요.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설명만 나오지 신청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신청하기 전에 그 서류 목록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잘 점검하시고 잘 정리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신원을 증명해야 되고 뉴욕 거주를 증명해야 되고 소득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이거 상당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뭐 신분 노출이라든지 이제 서류미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신원 확인. 신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포인트제입니다. 포인트제. 저희들 그 저기 지지난해죠.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있게 됐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포인트제를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그 뉴욕주 아이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4점입니다. 4포인트만 채우면은 신원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면허증이나 유역자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이거는 저기 그거 하나로 신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사진에 생년월일과 그 저기 신분증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운전면허증에는 그게 다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여권이 4점인데 미국 여권 갖고 있는 분은 거의 뭐 없죠. 서류 미비자분들은. 이건 소용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그 ID NYC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이것도 4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 이거를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또 팬데믹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현실인데 하여튼 이것도 ID NYC라는 것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외 다른 나라 국가의 여권이 3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유효기간이 지났으면은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갱신을 하셔야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2점, 1점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정 이제 그 4점짜리나 3점짜리 이런 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합해서 1점, 1점, 1점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합해서 4점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저희 끝에 노동부가 받겠다고 발표한 기타 모든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3점 이하인 것들이.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또 다른 어떤 서류들이 있을지는 그거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2020년 3월 27일 이전과 현재 뉴욕주 거주증명을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여기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밝히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서류에는 선생님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현재 거주 증명을 보여주는 서류는 2021년 4월 19일 이전 발급된 지 30일도 더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30일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내에. 4월 19일 이전 30일. 그러니까 거의 한 2021년 3월 19일 이후에 발급된 거야지만이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 이미 뉴욕주를 떠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0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때 발급된 것들만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그게 이제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서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뉴욕주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아이디 또는 아이디 NYC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분증은 4월 19일 30일 훨씬 이전에 발급된 것들 하더라도 뉴욕주 거주하는 걸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공과금 청구서 사본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등 여러 서류들은 반드시 4월 19일 30일 이내 3월 19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뉴욕주 거주 증명을 보여주는 되는 거니까 이 30일 이전과 또 30일 이후 4월 19일 30일 이전과 또 현재 그 모든 서류들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노동부가 받겠다고 발표한 기타 모든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발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득 증명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근로 이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거를 제공하면 15,600불을 받습니다. 뭐냐? 2018년 또는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신고서.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세금 신고서가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을 하면 15,600불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고용이 됐었고 현재는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또는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고용을 못했다는 그 사유를 밝힌 고용주의 서신. 근데 이제 이 서신에 어떤 양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도 신청서가 나와야 그때서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급 이제 그 6주치 급여 명세서 또는 임급 지급 명세서 전염병 소득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페이스업이라고 부르죠 주로. 그래서 그게 있는 분들은 그게 또 되고 또 W2가 있는 분들 W2나 또는 프리랜서들이 받는 1099 양식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급여 통지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추가로 발표할 기타 모든 서류.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으면 15,600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에도 일을 안 했고, 이후에도 일을 안 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소득에 크게 변화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준 경기부양지원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돈을 주는 형식으로 3,200불을 줍니다. 3,200불. 그러니까 15,600불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기부양지원금 쪽으로 이만큼은 이제 주겠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원증명, 거주증명, 그 다음에 노동부가 앞으로 발표하게 될 근로증명, 일은 또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으로 아주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기를 주의하십시오라고요,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노동부 웹사이트에서만 이 초림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모두 그건 사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민권센터 같은 그런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신청을 도와준다면서 현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뉴욕 법무장관실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는 한라인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약을 받으면 저희 민권센터처럼 예약을 받는데 저희 민권센터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예약도 무료고 신청서 나중에 작성 대행도 무료고 다 무료예요, 물론. 근데 이미 예약하는 데만 100불을 내야 되고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돈을 받게 되면 또 500불을 내야 된다고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플러싱에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녀오시고, 심지어는 이미 예약한다고 돈 100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딴 것보다도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 그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권센터는 지난 37년 동안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이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돈을 떠나서도 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꼭 그런데 하시진 않으셨는 게 물론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지만 안 하시는 게그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동부로부터 또 연락이 노동부가 연락을 한다고 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연락은 저기 그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받지 그 전에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노동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서류미자 실업수당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만 받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임의로 보내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신청서가 처리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니까 노동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통신문, 뭐 전화 연락, 뭐 이메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주의하라는 게이 노동국의 조언입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지난번 4월 달에 저희들이 알려드렸던 것과 거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서 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노동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신청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권센터 채널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7184605600으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해 놓으시고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신청서가 나오면 또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한인 서류 미비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